영화 이웃사람이 캐스팅을 확정 짓고 지난 7일 크랭크인했습니다. 이웃사람은 유명 웹툰 만화가 강풀의 원작으로 연쇄살인범에 의해 살해당한 소녀와 그 이웃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. 이에 배우 김윤진은 죽은 소녀의 새 엄마 역을 맡아 모성 연기를 선보이며 아저씨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역 배우 김세론이 살해당한 소녀 역과 함께 닮은 외모 때문에 살인범의 다음 표적이 되는 소녀까지 맡아 1인 2역에 도전합니다. 이 외에도 천호진, 이마룡, 마동석, 김성균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돼 벌써부터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. 한편 캐스팅을 확정 짓고 첫 촬영을 시작한 이웃사람은 올여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